자, 시작합시다. 문장 일부러 조금 짧은 거 했고요. 앞으로 조금씩 길어집니다. 자, 문제 1번. 빈칸 넣기 업이죠. 이렇게 짧게 나오진 않습니다. 짧게 나오진 않고.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특히 선지에서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둘 중에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서로 반대의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에 보면 NOC, nocturn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밤이죠, 밤. 그래서 nocturnal 그러면 야행성의, 야간의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DIU, DI가 day입니다, day. 그러면 not의, 주간의, 주행성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서로 반대입니다. 빈칸 넣기 어휘 문제, 선지에서 서로 반대가 있으면 둘 중에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이러한 동물은 어떻게 된대? 잔대. 언제까지? 낮까지 자고, 이 말이겠죠? 낮까지 자고 밤까지 사냥을 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되니까 당연히 어떤 동물이 낮에 자고 밤에 사냥을 할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Noctur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3번도 외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Propitiou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의어 한번 써보면 이렇게 들어봤나? Auspicious, Auspicious 쪽에 보면 이래요. Speak이 보는 거죠. 예. AU가 bird입니다. bird. 새. 예. 그러면 auspicious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새를 본다. 새를 본다. 길조의. 그러니까 대항해, 콜럼버스의 대항해 시대에 망망대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보이죠? 새가 보인다. 그러면 auspicious, 길조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길조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뜻이고, 요거 반대말로 자주 표현이 되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inauspicious.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흉조의, 나쁜 징조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흉조, 흉조. 뭔가 흉조의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auspicious 동요가 지금 3번에 propiti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propitious, propitious. 어원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이때 IT가 어떤 일이 진행이 된다. Go. Prop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프로 앞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길조의 뭔가 좋은 징조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길조의 좋은 징조의 이런 뜻이 되겠죠. propitious. 동의어는 auspicious. 이거 외워야 돼, 이거. auspicious. inauspicious 그러면 흉조의, 나쁜 징조이란 뜻이고, 이거 하나만 써볼까요? 이 ominous란 단어 있어요, ominous. 얘가 흉조의란 뜻이에요, 흉조의. 불길한이란 뜻인데, 이때 보면 이거 있죠? 오맨이라는 단어 있어요. 오맨. 얘가 흉조란 뜻이죠. 그래서 나쁜 징조의 ominous. 연상법으로 금방 외워야 돼요. 봐봐. 오미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오미나 오미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우셔. 그 다음에 우리 4번도 중요한 단어 4번. 4번은 동요가 옙니다.
warlike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warlike가 뭘까? 그렇지, 호전적인, 싸우기 좋아하는 이란 뜻이고요. 얘랑 동요로 나온 게 지금 이 bell 있죠? B-E-L-L. 얘가 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bell. 옛날에 전쟁이 나면 동구 밖에 있는 종을 막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ellicose 그러면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싸우기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llicose, 호전적인 싸우기 좋아하는 warlike, 호전적인 싸우기 좋아하는 이런 뜻이 되겠다. 자, 1번에 1, 2, 3, 4번의 단어는 역시 다 외우셔야 되는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다. 자, 단어들 특히 많이 외우세요. 자, 2번. tangib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앞에 in이 들어가 있죠. tangible까지만은 뭘까? 탱이라는 단어가 터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tangible 그러면 만져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쉽게 외우세요. 탱탱한지 안 탱탱한지는 어떻게 봐야 돼? 만져봐야 되는 거야. tangible, 만져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뜻이야. 그러면 tangible evidence, 구체적 물증 증거. 어? 근데 여기다가 앞에 뭐 들어갔죠? IN 들어갔잖아요. 그죠? IN 들어갔으니까 몇 번으로 가야 될까? 1번으로 가는 거예요. IN이 없었다면 몇 번이 답이고? 그렇지. 2번이 답이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유형의란 뜻이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 2번도 1번과 2번에서 살짝 반대 느낌이잖아요. 그죠? 1번과 2번에서 살짝 반대적인 느낌입니다. abstract는 그렇지. 추상적인. 조금 어려운 말 중에 뭐 난해한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intangible, 만져서 알 수 없는 무형의 추상적인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3번은 무슨 뜻이에요? evident. 얘는 명확한 이런 뜻이죠? 명확한. 명확한. 자, 문제 3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쓱 한번 읽어봤을 때 몇 번에 가장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몇 번에 좋을 것 같아요? 느낌 3. 정답은 4번. C번 물음 있죠. C번. 이게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데 They have a good reason to 부정사라는 뜻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have good가지고 있다 이유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to 부정사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써봅시다. 투부정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투부정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They have good reason to dislike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싫어하는 데는 충분한 혹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의 개념인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 투부정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투부정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reason 이란 단어를 쓰시면 돼. 자, 1번으로 갑니다. 덩어리 표현이에요. stand to reason. stand to reason. stand to reason. stand to reason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that 이하는 당연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은 뭐 할 거래요? 떠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떠나는 것은 stand to reason,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B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요. reason with가 들어가면, reason with가 들어가면, reason 자체가 또 동사로도 쓰거든요. reason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뒤에 with와 더불어서 설득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설득하다.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대해서 설득한다는 얘기죠. 설득하다. 그러면 자, 해석해 보면 이래요. 그들을 설득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 말이겠죠. 그들을 설득하려 시도하는 것은, 즉 reason with라고 하는 것은 persuade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설득하다겠죠? 그건 알죠? 이거 설득하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뭐와 같대요? Banging my head against the brick wall. Bang은 뭐지? 부딪히는 거야. 뭐 하는 거? 직역을 하면 어떤 거예요? 벽돌에다가, 그죠? 벽돌에다가 내 머리를 부딪히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즉, 소기의 경읽기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겠죠.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이 정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내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 소기의 경읽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C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 투부정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투부정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하겠죠? 투부정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4번 갑니다. 4번은 어렵지 않죠? I am as poor as you. 나는 너만큼 가난하다. That is, 즉, when it comes to being poor, 뭐래요? 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렇지, 가난한 거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거 하다. 답은 3번. Be in the same boat.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 즉, 같은 처지라는 얘기죠. Be in the same boat. 우리 같은 처지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처지다. 자, 우리 1번부터 갑니다. 여러분, Mr. Boat라고 해도 되고 Mr. Bus라고 해도 되죠. 기회를 놓치다라는 뜻이죠. 기회를 놓치다. Mr. Boat, Mr. Bus. 기회를 놓치다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Rock the Boat. 직역을 하면 배를 흔들다는 뜻이지만 원래는 무슨 뜻일까?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다. 문제를 일으키다. 풍파를 일으키다. 4번, burn one's boats.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면 더 좋은데요. burn one's boats. 요거는 이제 가끔 생략하기도 하는데. 뒤에 남아있는 보트를 태워버린다 말이겠죠. 배수진을 치다라는 뜻이죠. 배수진을 치는 거죠. 돌아갈 배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도망갈 수가 없다. 배수진을 치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하나 받으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be in the same boat. 요거를 우리는 답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같은 처지이다라는 뜻이죠? 같은 처지이다. boat가 들어간 표현이고 Mr. Boat 얘도 많이 나오죠? 기회를 놓치다. Rock the boat, 문제를 일으키다. 이렇게. 요거 정도로 많이 나온다. 자, 우리 문제 5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십니다.
Only after I broke up with my wife, it came to home to me what a wonderful woman she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Only after. 쓸 수 있죠? 뭐뭐 하고 나서야. 이런 뜻이겠죠? 뭐뭐 하고 나서야. 앞에서 배웠죠, 우리? Only after 주어동사. 뭐와 같은 의미죠? 얘와 똑같은 의미예요. Not until. 그러면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내버려 뒀다가 여기에서 뭐가 있다? 도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는 도치가 있다 없다? 이 안에는 도치가 없어요. 여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도치죠. 우리 앞에서 뵀던 표현을 보면 Not until I came here. 여기 오고서야 비로소 Did I know the fact? 이렇게 썼죠. 여기 오고서야 비로소 Not until 들어갔고 도치는 어디서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거 came인데 이가 빠졌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대신에 뭐 써야 되고? Only after. 이 안에서는 도치가 없습니다. 얘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도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도치가 있어야 돼? It came이 아니고, 그죠? 2번에서 도치가 있습니다. 2번에서. 2번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지. Did it come? 이렇게 써야죠. 이해되셨어요? Did it come? 그러면 해석해보면 break up with가 무슨 말이에요? break up with.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깨지다 이 말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 와이프와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됐나요? 여기 보면 이것도 덩어리 표현인데요. It 나와 있고 come home to 사람 that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that 이하라는 생각을 이 사람에게 that 이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come home to 사람 절실히 느끼게 하다 이렇게 come home to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데디아를 절실히 느끼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부인과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게 데디아를 절실히 떠오르게 했는데 이때 데디아 대신에 what이란 말을 써버린 거죠. 명사절로다가 아시겠죠? What a wonderful woman she was.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지 절실히 느끼게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어순 맞죠? 와러 혁명. 그래서 와러 혁명이 뭐로 쓴 거예요, 여러분? 명사 절로 쓴 겁니다. 명사 절로 이쁘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뭐가 핵심 포인트였다? Only after를 중심으로 한 무슨 문제? 도치 도치. 아시겠죠? 도치. 자, 요즘엔 이거 도치만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제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이 did를 썼다라는 건 무슨 시제다? 과거를 쓴 과거. 그러니까 여기도 뭘 맞춰야 돼? 과거로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시제 문제도 제법 나오더라 요즘은. 자, 우리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어법상 가장 바르게 쓰인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이겠죠. 2번. 2번은 노우스노 똥글뱅이 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댄. 그렇지. 일단 노우스노가 나오면 뒤에 뭐부터 찾죠? 댄부터 찾고 여기에 뭐가 나오면? 그러지. 하들리 스킬스룩이 나오면 뭐 찾고? 웬이나 비포까지도 괜찮죠? 이거 찾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죠? 도치는 되어 있느냐? 시제는? 헤드 PP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헤드 주어 PP 이렇게 맞아요? 뭐뭐 하고서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자, 노우스너 찾았고 댄 찾았고 헤드 주어 피니시드 괜찮죠? 그가 그의 연설을 끝마치자마자 그들은 뭐였대요? 일어났습니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1번. I wished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데 뭐 말하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이잖아요. 뭐 말하면 좋을 텐데. 내가 그들의 제안을 at that time이 뭐야? 그 당시. 그 당시. at that time. 그 당시. 그 당시가 뭐야? 과거의 그 당시. 그렇지. at that time은 과거의 그 당시. 그러면 at that time이 무슨 표시 부사구의 느낌이다? 그렇지. 과거 표시 부사구의 느낌이니까 took을 쓰지 말고 had taken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At that time이 느낌이 안 오면 then이라는 과거 표시 부사구잖아. then. 과거의 그때. then. 이걸로 싹 바꾸면 아하. I wish 가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I wish 가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그때 then이라는 과거 표시 부사가 보이고 at that time이라는 과거 표시 부사가 보이고 when 0이라는 과거 표시 부사가 보이면 이때는 당연히 주어 head pp의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드레더를 딱 보면 뭘 찾으셔야죠? 우드레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우드레더 우드스너 A 그렇지. Then B. 그러면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맞아?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조동사. 그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Then 뒤에도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사람을 도우는 게 더 낫다. 사람을 도우는 게 더 낫다. 뭐 한다기보다는 그들을 속이기보다는 이 말이겠죠. 여러분, deceive는 cheat은 deceive와 같은 앞에는 help라는 동사 원형을 썼잖아요. 그죠? then 뒤에 뭐 써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투부정사가 아니라 cheat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cheat이라고 하는 것은 deceive, 속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표현에 take in 이런 거 했었죠. take in, 속이다. 스윈들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스윈들? 스윈들, 속이다. 사취하다. 디프로드, 속이다. 이것도 속이다. 최근에 선생님 이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take in, 속이다. 이거, 수급 표현으로. 스윈들, 이것도 속이다. 역시 프로들이 훨씬 더 잘 속이겠죠. 요즘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잖아. 관심 없죠? 여러분, 특히 유튜브에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막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사기꾼인 거 알죠? 자기 강의 팔아서 결국은 그 돈으로 돈을 버는 새끼들이에요. 모르죠? 몇몇 애들 있어, 몇몇 애들. 그 다음! 4번은 뭐 묻고 있을까? 여러분, 4번. 4번. 그렇지. 여러분, ago란 표현은 옛날부터, 그죠? 과거 표시 부사고를 했었는데, 앞에 뭐가 나와? 현재 완료 쓸 수 없지. 자,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 과거 표시 부사고랑 현재 완료는 같이 쓸 수 없죠. 그리고 또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절대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과거 표시 부사고 yesterday, ago, in plus 과거 연도, last 시간 명사, 아까 했던 과거의 그때 then, at the time 이런 것들 있죠? 과거 표시 부사고는 절대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썼습니까? ago라는 표현이 보이죠? 여러분 일단 be expected to 정도는 알죠? be expected to. 여성들은 기대되어졌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바른 거 찾는 거니까요.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7번으로 한번 더 가보죠. 레몬은 신선하고 상쾌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다. 뭘 묻고 있는지 아시겠죠? Remind A of B. 전치사 of가 중요하죠? 여기 remind 대신에 또 뭐도 있고 inform A of B. 통지죠, 통지. 생각나게 하다, 통지하다 이런 거. 전치사 뭐 쓴다? of 씁니다.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that부터 어디까지? clean까지 잡아 묶으면 주격관계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수일치도 잘 맞았고요. 수일치도 잘 맞았습니다. 자, 2번 가봅시다, 여러분. 2번. 2번은 뭐 묶고 있죠? 그렇지. 조동사 관용 표현을 줄이고 공부했던 표현입니다. cannot A without B. 맞아요? A 하면 반드시 B 한다. 맞죠? cannot 대신에 뭐 써도 될까? never를 쓰셔도 됩니다. never A without B. 여러분, without 대신에 뭐 써도 되죠? but 써도 됩니다. but. 네, 차이점이 있다면 but은 접속사라 뒤에 뭘 쓰시고 그러지 주어 동사 쓰고 without은 전치사라 뒤에 뭐 써주시고 ing 써주시고 A 하면 반드시 B
B 한다. 그죠? A 하면 반드시 B 한다.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I cannot see this picture. 내가 이 사진을 보면 without 뒤에 ing 잘 썼죠? 오케이. 2번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뭐가 틀렸죠, 여러분? 3번은 맞구나. 3번까지도 맞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hold good이란 표현 있죠? hold good. hold good. 이게 되게 어색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요거 있죠? remain valid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remain valid. 들어봤나? 유효하다는 개념이죠.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걸 remain valid라 그래요. remain은 매동식 이 형식이니까 valid라는 요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얘와 같은 수걸 표현이 바로 hold good입니다. 알겠죠? hold good. 얘가 유효하다. 그럼 이때 hold는 마치 2형식 동사처럼 쓴 거예요, 여러분. 되다라는 의미야, 되다. 그것은 유효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잡다가 아니라 되다. 그렇죠? 유효하게 되다라는 뜻이네. 적어두셔야 돼. 유효하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내 카드는, 당신의 카드는 holds good, 유효할 겁니다. Until last year. 언제까지? 내년까지. 괜찮죠? 이때 until은 전치사의 개념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4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4번이 왜 틀렸을까? 그 두 버전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It is hard that 이렇게 쓰이질 않아요. It is hard 다음에는 대절이 아니라 to 부정사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만. to 부정사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으면 it is easy to 부정사, it is difficult to 부정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it is hard 이렇게 to 부정사만 쓰지 대주어 동사가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it is hard to 부정사만 맞지 it is hard 대절은 쓰지 안된다 이렇게. 이 하드가 어려우면 difficult 생각하면 되죠. difficult. 대절을 쓰지 않습니다. 대절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굳이 이걸 맞게 쓰려면 어떻게 됐을까? It was hard. We 대신에 뭐 써야 될까? 그렇지. For us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시고 For us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to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구별하다는 덩어리죠.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구별하다. 그럼 이때 between도 맞죠? 둘 사이의 비교는 뭐 쓴다? between 쓴다 그랬잖아. 둘 사이의 비교는 between 쓴다 그랬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여러분 뭐랑 또 겹치게? 난이 형용사랑 겹치는 거 여러분. 난이 형용사는 it is 난이 형용사 to 부정사잖아. it is 난이 형용사 대절은 안 된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아시겠죠? 난이 형용사는 주어를 is로 갖는다. 만약에 주어가 is이 아니라 다른 주어가 나왔다면 to 부정사 뒤에 뭐가? 그러지. 목적어가 빠져 있다면 그건 앞으로 가도 된다 이 말이죠.
요게 뭐와 같다? 난이 형용사 아시겠죠? 난이 형용사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7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먼저 8번입니다. 저희는 차를 맡긴 고객에게 수리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 뭐 너무나 기본이죠? Explain이라는 동사는 이름이 옳지, 절대 삼형식 동사로 목적어 몇 개? 한 개만 써야 되죠? 그래서 explain, 우리 요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 주어는 설명했다, 나에게 그 문제를. 해석은 되지만 이러면 explain이 몇 형식이지? 사형식이잖아. 절대 삼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목적 앞에 뭐 쓴다? 전시사 to를 써서 얘를 뭐 해줘야 돼? 없애줘야죠. 맞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와야 돼? 1번에 to our customer, 또 3번에 to our customer 이렇게 쓰셔야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1번과 3번이 남고요. 1번과 3번이 남고, 그 다음에 we must, 아, why must we delay? 그 다음에 3번도 why we must 이렇게. 아하, 뭐의 어순을 묻고 있죠? 그러죠. 이걸 우리는 간접 의문문 혹은 뭐라 그래야 돼? 명사절에서 배우죠. 명사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 맞잖아. 여기서 의문사가 뭐예요? Why. 그 다음에 뭐부터 써야 돼? 주어, 동사. 이 주어가 뭐예요? We죠. We. 그 다음 하나 더. 또 뭐가 또 틀렸냐면 여러분, delay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delay. Delay. Delay는 누구 친구예요? 퍼스폰의 친구거든요. 뭐만 목적으로 가질까? 아,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져요. 퍼스폰, 딜레이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는다. 퍼스폰, 딜레이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는다. 퍼스폰이랑 같은 수고표현은 put, off죠. 연기하다, 미루다. 연기하다, 미루다. 하나 써두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이제 9번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시오. She looks unhappy. 오늘 그녀는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 What makes her so sad?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지? 그랬더니 Oh, she'd better shake a leg. Shake a leg. Shake a leg이 무슨 뜻일까? 서두르다는 뜻이야. 서두르다. Hurry up의 개념이야.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해 같은 애들이 다리가 있잖아. 다리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다. Hurry up again. Hurry up.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슬프지? 그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는 게 낫겠어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쉐클레 그녀는 서둘러야 돼. 이 말이잖아요. 말이 안 맞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번에 보면 I'm deeply moved. 여러분, I'm deeply moved가 무슨 말이야? I'm deeply moved. 난 매우 감동받았어. 그렇지. 나 매우 감동받았어. I'm deeply touched라고 해도 돼. Touched.
나는 매우 감동받았어. 여기 잘 보셔야 돼. 그래, 이 말이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지? 나도 감동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똑같은 긍정의 개념을 써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 그건 굉장히 훌륭한 연극이었어. 나 매우 감동받았다. 그랬더니 B가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너와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비교급을 부정한 표현이잖아요. 이보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이보다 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 완전 동의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보세요.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직역만 하면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인 것 같지만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more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 동의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이보다 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 동의한다는 개념, 여러분. 완전 동의한다. 완전 동의한다. 3번 해볼까요? Look at all my new suit. 봐봐. 나 이 새로운 양복들을 봐봐. 그랬더니 How can you afford them? 너 그것들 어떻게 샀어? 이 말이죠. Afford는 뭐말 여유가 있다. 이 말의 뜻이잖아. 너 그 옷은 어떻게 살 여유가 있지? 이 정도의 개념으로 물어본 거죠. 4번 해볼게요. That's my final offer. 마지막 제안입니다. Take it or leave it. 이게 무슨 말일까? Take it or leave it.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leave it. 뭐 하든가 말거나. 이 말이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말거나. 싫으면 그만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뜻이겠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말고. 그랬더니 Oh, come on. 이렇게 돼 있죠. 이봐봐봐. Take off a few bucks. 이게 무슨 말일까? 이때 box는 달러 얘기하는 거야. 달러. 그럼 take off는 빼줘. 그럼 뭐야? 몇 달러만 좀 빼줘. 이 말이야. 몇 달러만 좀 빼줘.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옷가게나 가게에서 쓰는 거야.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가격입니다. 받아들이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러더니 에이, take off a few bucks. 몇 달러만 좀 빼줘라. 1, 2천 원만 좀 빼줘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우리 shake a leg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다 이거? 서두르답니다. 서두르다. 이거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10번. 여러분 10번은 요즘 나오지 않는 유형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 고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를 좀 잘못 내긴 했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적절하고 나머지 한 개가 완전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요즘은 나오지 않는데 그냥 재미삼아. I hope everything goes well. 뭐래? 나는 희망해. 모든 게 잘 진행되기를. 맞죠?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고마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Try not to worry. 이거 해석해봐. Try not to worry. 그렇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봐.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겠죠? Operation like this. 이와 같은 수술은 요즘 흔하디 흔해. 알아. 근데 빈칸. 이 말이죠. 근데 빈칸. 자, 1번 들어올 수 있겠죠? Who knows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이런 뜻이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I appreciate your concern. 너의 관심이, 너의 걱정이 고맙다. 이 말이겠죠. But 다음에 쓸 문장은 아니죠. 옳지. 2번이 틀렸습니다. I can't help worrying anyway.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cannot have ING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이때 4번에 critical이라는 단어 있죠. critical. 중요한 아니고요. 이때는 그는 지금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critical이 병적으로 상태가 위기일 때 있죠. critical condition 그러면 그의 상태가 지금 위험해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critical이라는 형용사 써야 알겠죠? critical이라는 형용사. critical이라는 형용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과 독해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볼 텐데 여러분 14번 문제는 아예 X 표시 쳐버리세요. 요즘은 이런 유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4번 문제는 차라리 X 표시. 여러분 11번, 12번, 13번 이런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주제, 요지, 제목 뭐와 관련된 문제다? 다 주제죠, 주제. 주제. 역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선지. 선지 해석이 너무 중요하고 혹시 선지에서 뭐가 보인다면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보인다면 눈여겨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1번부터 해석해 볼까요? How to, 방법. 스트레스를 뭐하는 방법? 여러분 11번에 1번 해석하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어디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2번. 보우덤이 뭐예요? 보우덤. 지루함, 권태로움이라는 뜻이겠죠? 지루함을 줄이는 방법. 3번은요? 그렇지. 우울증의 증상. 4번은요? 그렇지. 일의 필요성. 일의 중요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해볼까? Work, 일이란 이따금씩 Reputation은 뭐예요 여러분? Reputation 그렇지, 평판 나쁜 평판 일이란 이따금씩 우리의 세상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There's something worse 뭐래요? 그러나 일보다 더 나쁜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이 말이겠죠.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래? 지루함과 권태로움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권태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라고 생각했었어야죠. 원래는 그러면서 갑자기 누가 얘기가 나오죠? That is what the doctor Karen Roast 그리고 닥터 리처드 스미스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 진술인 거죠. 구체적 진술. 일이 뭐 하긴 하는데 평판이 안 좋긴 하지만 일보다 더 나쁜 게 권태로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권태로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잡으세요. 여기서 네 번째. They conclude that. 여기서 잘 보자. Conclude가 뭐지? 그렇지. 그들은 뭐래요?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겠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결론 내린 거죠? One factor which greatly reduces the chance of depression.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한 가지 요소. 무슨 한 가지 요소? 그렇지. 우울증의 기회를 대단히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래요? 그렇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why not? 왜 그러지 아니한가? 이 정도의 개념이겠죠? 일터, 일을 하면 뭐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맞아요? At work, 일터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된대? Co-workers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같이 일하는 사람 주변에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관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뭐한대? 정신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늘 살아갑니다. 이 말이겠죠? 늘 나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유용하고 생산적일 필요가 있다. 맞죠?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글 자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 일해야 된다. 일하면 뭐 하게 된다? 우울증도 치료되고 이런 게 느낌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독해도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독해도 속어법으로, 독해도 속어법으로. 오케이. 조금 더 가봅니다, 여러분. 문제 12번. 1번부터 한번 해석해볼까요, 여러분? 1번? 1번 한번 해석해보자. Truly great painters. 진실로 위대한 화가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단체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자, 2번 해볼게요. Most of the good painting of Europe. 유럽의 멋진 대부분의 그림들은 소유하고 있대. 누구에 의해? 몇몇의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다. 3번, 좋은 그림은 be likely to 뭐일 것 같대? 행해진 것 같다, 그려진 것 같다. 예술가들에 의해, 어떤 예술가? 한 번에 하나의 국가의 예술가들에 의해 헤어진 것 같다.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Renaissance in art. 미술에 있어서의 르네상스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의 뛰어난 예술가에 의해서. 정도의 개념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거 잘 읽으셔야 돼. 자, 맨 위에, 여기 잘 보셔요. 맨 위에. 자, Why did French have practically a monopoly of good painting in 19th centu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문문을 제시했다라는 건 뭐야? 의문문을 제시했다라는 건 글의 중심 소재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왜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이 말이겠죠? 실질적으로 모노폴리가 뭐라 그랬지? 독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겠죠? 왜 프랑스가 19세기에 훌륭한 그림을 혼자 다 독점하고 있었을까? 됩니까? 자, 그 다음 한번 해볼까? 또 의문문이 나오죠? 또 의문문이 나옵니다. 왜 네덜란드는, 이 말이겠죠? 왜 네덜란드는 즐겼느냐? 많은 부분을 즐겼느냐? 똑같은 위치. 16세기 말. 맞아요? 네덜란드가 16세기에 왜 이와 같은 위치를 즐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14세기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정도의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독점. 좋은 그림을 왜 하나의 나라에서 세계마다 독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이겠죠. 독점적 지위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How rare it is that truly great artists appear alone. 그 다음에 one man renaissance, so to speak, unaccompanied by a gro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ould appear that
In art, a nation hit the jackpot or nothing. 이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not란 말 있죠? 명령문이야? 주목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또한 주목해 주십시오. 뭘 주목하라는 얘기지? 얼마나 rare가 뭐죠? 그렇지. 얼마나 희귀한지를 주목해 달라는 얘기야. How rare가 얼마나 드문 것이냐. 뭐가? 진정한 위대한 예술가가 어떻게? 혼자, 그렇지, 그렇지. 혼자 나타나는 것이 얼만큼 드문 것인지 주목해라 란 말이겠죠. 그럼 예술가들이 혼자 나타난다? 혼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It would appear that, 데디아처럼 보이는데 In art, 미술에 있어서 한 나라는 Hit the jackpot, 여러분 Hit the jackpot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대박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없거나 라는 뜻이겠죠. 자, 이 글의 요지가 뭐지? 이 글의 요지. 속어법으로 찾아야죠. 속어법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오케이. 일단 어떤 개념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 독점. 하나의 나라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탈락시킬까? 2번. 유럽의 아주 좋은 그림 대부분은 몇몇 나라들에 의해 소유되어졌다가 아니죠. 한 나라가 다 소유하고 있었더니 한 나라가 싹. 좋은 그림은 예술가들에 의해 되어질 수 있는데 한 나라, 한 번에 한 나라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4번, 미술에 있어서의 르네상스는 단 하나의 뛰어난 예술가에서 그려졌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맨 위에서 훌륭한 예술이 한 나라에 집중되었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한 나라가 잭팟 터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꽝이거나 이런 느낌이니까 뭐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답 몇 번 하는 게 그나마 나을까? 1번이 그나마 난 거죠. 진정한 위대한 예술가들은 어떻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죠?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뭐 하지 않고? 혼자 나타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즉, 어디에 주목해라? 여러분, 주목해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여기, 주목해라. How rare it is that a truly great artist appear alone. 여기죠. 여러분, 주목하라는 말을 왜 썼을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주목해 달라는 거지? 진짜 위대한 예술가가 혼자 나타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이말이겠죠.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대부분 어떻게 나타난다? 동시에 한 번에 나타나는 게 동시에 한 번에 나타난다. 아,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 문제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우니까 뭐로 풀어야 될까? 속어법으로 풀어야 된다. 13번 여러분 하나만 더 한번 해봅시다. 1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여러분 1번 한번 해석해볼까요? Early birds. 아침형 인간은 can be developed. 개발될 수 있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2번.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Outer looks. 외부의 바깥의 모습, 즉 외모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Pin up voice라고 하는데 꽃미남 정도라고 보면 돼. 알겠죠? 꽃미남.
잘생긴 남자 이런 핀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생긴 미남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3번 해볼까요? 뮤턴트는 뭘까? 그렇지. 변이 유전자는 이 말이겠죠. 변이 유전자가 스피드 업, 인간의 시계를 빠르게 한다라는 뜻이겠죠. 4번 해볼게요. Acquired characteristics. 요거 해석 잘해야 돼. Acquired가 뭐예요? 이렇게 알겠죠? 후천적인 특성은 후천적인 특성이 뭐래? 그렇죠. 아침형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요거 한번 해볼까? 한번 선생님 써줬죠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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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요렇게 쓰면 쉬운다는데 AIDS 이런 뭐야? 에이즈, 에이즈 요거를 풀었으면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후천성 면역 결핍 증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위에 게 후천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선천적인 얘는 후천적인 이미우는 무슨 뜻이에요? 면역의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면역의 이렇게 써볼까? 그럼 뭐가 돼? 면역체계죠. Immune system, 면역체계. Deficiency는? 부족이죠, 부족. 부족. 누구랑 친구일까? Lack이죠, lack. 부족. Shortage. 부족. Syndrome은 중후증상. 자, 봐봐. Peanut boys. 꽃미남들은 말해집니다. Have superior gene. 월등히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다. 맞아요? 그럼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선천성 얘기하는 거야. 선천적이다. 꽃미남들은 뭐라고 말해진다고요? 월등히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다. 맞죠? 그들은 뭐가 특징이래요? 큰 키, 작은 얼굴,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크고 반짝 빛나는 눈. 여기까지가 뭐래요? 다 유전적인 요소 아니냐? 타고나는 거 아니냐? 꽃미남 이런 거. 맞아요? But,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랬겠죠? 최근 연구는 indicate that.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래요? 유전자가 뭐한데? 영향을 끼친대. Not only but also 어디에?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뭐에도? 그러지 그러지 성향이라든가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겠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could acquire factors, 뭐래? 후천적인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선천적인 게 다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연구자들은 뭐래요? Identify가 뭐예요? Identify.
확인했습니다. 식별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뭘 알아냈고 뭘 확인했대? 유전적 뮤테이션. 그렇지. 변이를 확인했다. 이 말이겠죠? 어떤 유전적 변이를 확인했대?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극도로 아침형 인간. 소위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뭘 발견했대? 유전적 유전자를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중도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 위에 봤더니 연구자들은 대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뭐로부터? 유전자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말이겠죠? 유전자로부터 온 것이고, 그들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중대의 개념이 되겠죠. 자, 이 글에서 지금 쓰여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전자가 사람의 성향, 행동을 결정한다. 이해됩니까? 유전자가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중도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아침형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침형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 1번이 말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전자가 뭐한대? 잘생긴 외모를 결정한다. 라는 뜻이 될 것이고 3번. Mutant Gene. 변이 유전자들이 인간의 시계를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후천적 특징들은 아침형 인간의 전형적 모습이다. 정도의 개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여러분 답이 없어. 알겠죠? 13번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냥 쭉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침형 인간이 유전자로 인한 것이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만 한번 해석 연습만 하시면 돼요. 해석 연습만 하시면 되고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14번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한 세트 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